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단한 통찰이었어요. 네. 김상훈 전임연구원. 이 젊은, 사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그죠? 젊어 보이시는데, 아, 이렇게 아주 그 유연하면서도 여유 있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용이 지금 굉장히 큰 관건인데 아무도 모르는 건데. 네. 한번 언택트를 경험한 사회는 쉽게 말하면 종업원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야, 이거 8명이나 쓸 필요가 없었네. 그 손님 와도 한 5명이면 되겠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쉽게 늘어나지가 않을 겁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생각할 만한 네. 포인트였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분은 계속해도 괜찮은 분인지 한번 저희가 오늘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같은 그 분이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미국에서 내려온 천사 에인젤 장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너무 조금 전 게스트를 사랑해서 좀 혹시 질투나셨나요? 아유, 별로. 아유, 진짜 젊으신 분이 네. 상당히 쉽게 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렇죠.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번 분은 정말 쉬웠습니다. 저는 그분을 주니어 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주니어 정이요? 정준이요. 아, 닮았습니까? 두 저랑 분은? 많이 닮지 않았어요? 두 분하고요? 장우석 본부장님 네. 거짓말 못하세요. 네. 아, 이제 많이 못하시네. 많이 많이 정직하시네. 장우석 본부장님도 저럴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 없지. 완전히 이렇게 저 뭡니까 네, 저 플랫폼 자체가 다른데 있었죠. 아니 플랫폼 자체가 그렇지, 다르죠. 근데 저랑 저분은 아까 그분은 이제 같은 EGMP 플랫폼이고 우리 저 장우석 본부장님은 완전히 저 다른 플랫폼인데. 근데 저도 직장 다닐 때는 되게 그랬었는데 직장 나오고 나니까 이게 막 옷도 막 대충 입고 막 먹고 막 이렇게 관리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니 뭐 어땠어요? 아니 근데 그 말이 안 맞는 게 제가 우연히 저 우리 장 도장님 네. 저 카톡을 들어가봤어요. 네. 장 도장님과 크기가 다른 세 명이 나란히 있어. 똑같아.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다 다른데도 똑같을 네. 수 있는지 정말 그 유전자의 네. 위대함. 아 장우석 본부장님 네. 뿌듯하시겠습니다. 아 가족분들. 아 그렇습니까? 저 똑같아. 아, 똑같아. 그런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네. 진짜 깜짝 놀랐다. 한참 웃었어요. 우리 아, 카톡 보고 나서. 네. 지금 독일이 봉쇄 때문에. 네. 아까 그 저는 잘 이해 안 가는데 좀 전에 나온 기사인데 네? 사실 이제 독일이 4월 18일까지 기존 봉쇄를 네. 조금 더 연장했는데 왜 유럽 쪽이 다시 이렇게 3차 물결이 나오고 있는지 아...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는 네? 조금 코로나 피해주가 요즘 반등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행 관련주라든지 그러다 어제 하루 또 빠졌는데 네? 독일이 하여간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 보여갖고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미국은 뭐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지금 시장의 무거운 얘기는 유럽 쪽에 대한 코로나 3차 물결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무거운 기사가 좀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좀 있다가 아마 그 하원에서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하고 연런 장관이죠. 그분 두 분이서 일단 증언이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고 지금은 뭐 움직임이 거의 둔화된 모습이니까 네. 그 연설을 보시고 증언을 보시고 시장이 그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는 정말 간만에 기술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별 의미 없이 올라간 건데 뭐 이게
약간의 그 기본적인 반등인지 일시적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정한된 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종목이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테슬라 2%, 아마존 1%, 특히 애플이 거의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이끌었던 시장을 이끌었던 금융하고 에너지는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마치 무슨 교대하듯이 시장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특징은 없고요. 그렇게 기술주가 좀 시장이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으로 보게 되면 IT가 가장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융이 빠지는 그런 모습, 에너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소위 얘기하면 소재, 에너지, 금융이라고 하는 구경제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본적으로 IT를 필두로 해서 뭐 임의 소비재, 그다음에 이런 뭐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의 어떤 상승을 딱 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바로 이건데요. 이게 나스닥 100의 그림인데 사실 복기가 쉽지 않은 그림인데요. 제가 이제 딱 잘라갖고 온 건데 나스닥 100의 맵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100종목 중에서 12종목만 하락하고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88개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88개 기업이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전반적인 기술주가 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 나스닥 100 지수 안에는 보통 금융과 에너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첨단 기업의 온전한 그런 흐름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거의 다 시퍼런 모습이고 빠진 게 별로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기술주가 힘을 쓴 그런 하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 약간 지금 장 초반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게 되면 엔비디아도 2.6%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최근에 눌려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 유럽 쪽이 다시 한번 3차 물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부킹홀딩스, 그다음 메리어트 호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그다음 힐튼 호텔, 카니발 크루즈, 델타 항공, 노엘 캐리비안 크루즈,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빠지는,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단 한 종목, 에이비스 버짓이라고 하는 렌탈 차 렌탈하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에이비스. 예. 아 알죠 알죠. 에이비스 렌트카. 예 예. 그 쓰실 일 거의 없죠. 에이비스 렌트 차 렌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 제주도 가면 하죠. 아 제주도 가면 하지만 특정한 지역에서만 하지 예.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주가도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외에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예. 어제는 조금 뭐 여행 관련주가 힘든 하루로 보였는데 아마 당분간 또 이어지지 않을까 유럽 때문에 이런 모습이 예.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상승폭이 좀 강하다가 좀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색깔 보시면서 헷갈려 하실 분이 계셔갖고 이게 원래 색깔입니다. 미국에. 미국에 원래 색깔이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왜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는 다 전부 바꿔놨습니다. 한국식으로. 아, 색깔을? 네. 바꿔놔서. 올라가면 빨간색으로 해놨지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미국 보시면서 네. 잘 이해가 안 된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원래 색깔이고. 양봉은 푸르게 올라요?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네,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국이 왜 이렇게 바꿔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게 원래 색깔이고요. 한국 HTS만 국내식으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멀리서 보신 분들이 얼핏 보신 분들이 이게 색깔일 수가 있대요. 보통 시뻘거면 한국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전부 다 미국의 기본 사이트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특정 HTS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헷갈리지 마시고 빨간색에 대한 아마 동서양의 좀 기본적인 저 이미지 차이가 좀 있는가 봐요. 뭔가 이게 빨간색 하면 네. 근데 기본적으로 네. 이 미국 이 색깔이 선진국 다 이 색깔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 국가들은 그렇고 네, 그렇죠. 일본은 우리랑 같지 않습니까? 일본요? 일본? 아 일본은 참 모르겠네. 일본은 모르겠는데. 일본이 아마 일본 우리랑 답을 예. 같으니까 우리가 그게 쓰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 우리랑 일본 거 일본 거 받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빨간색이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체로 좀 동양권에서 받아들이는 빨간색 이미지랑 아마 서양권의 이미지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일본을 잘 모르겠는 사이가 크게 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어제 장 끝나고 퀀텀 스케이프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뭐라죠 그 전고체 배터리 네. 만드는 기업인데 1,300만 주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바람에 또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도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쓰인 만약에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이 모아지게 되면 QS1 프리파일럿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설비 시설에 구축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다른 데 안 쓰겠죠. 시설 확장하는데 쓴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폭스바겐과 합작해서
만들고 있는 시설인데요. QS1 확장을 위해 사용한다고 했는데 시간에서 7% 넘는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일단은 조금 다시 한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퀀텀스케이프는 늘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블룸버그자 기사를 좀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눈에 띌 만한 그러니까 아주 가시적인 매출의 그런 모습은 지금이 아니고 한 2, 3년 뒤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퀀텀스케이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보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유를 좀 권해드리고요. 퀀텀스케이프가 뭐 하던 회사였죠? 배터리 제조 회사입니다. 아 배터리 제조 회사. 예, 예. 아,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에 투자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뭐 스펙 그다음에 IPO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전기차 관련 네. 배터리 관련주에 많이 투자하시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그런 관련 때문에 투자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쨌거나 지금 이제 자금을 좀 마련해야 되니까 이렇게 주상자를 발표한 걸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이 네. 좀 투자를 해서 네 폭스바겐 네, 그렇죠. 나중에 네. 폭스바겐이 자체 배터리로 돌아갈 때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면 저 회사에서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기대감이 있죠. 예, 지금도 기도, 예.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거 하나 이제 보시고 투자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요.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가시화적인 어떤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죠. 이런 기업들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갖고 상당한 시간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자금 투자하시고 이걸 막 쫓기듯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제 유상증자 발표가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AMC 엔터테인먼트가 3월 26일에 이제 미국 국장이 99%가 재개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예. 발표한 날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주가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소식에 빠졌냐면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인데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 99%가 개장이 된다고 해도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봤더니 정기적인 방역을 해야 된대요. 뭐 한 네. 시간 두 번씩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 뿌리는 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석 거리두기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앉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슨 공기 여과 시스템이 설치가 돼갖고 안을 뭐 걸러주는 또 그런 것도 또 투자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타이트해지고 있는데 거기다 또 마스크 착용까지 이어진다고 그러면 마스크 착용은 돈이 들어서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극장 가서 가까운 지인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마스크 쓰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모두 감안한다 그러면 실제 이제 이렇게 만약에 99%가 재개장이 돼도 여러 가지 비용 증가 때문에 실제 이익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라이쉐드의 파트너스라는 이 리치 그린필드라는 분은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요. 목표 주가를 1센트라고 좀 발표했습니다. 목표 주가 아니, 1센트? 목표 주가, 목표 주가 1센트. 저 놀리는 거죠. 네.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폄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간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이제는 이 기업을 완전히 이제 깔보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모건 스탠리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10달러를 제시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목표 주가 10달러 제시한 게 사실 이제 뭐 사실 그렇게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간다기보다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회사라고 좀 깔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그다음에 옆에 나오는 그림이 사실 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이쪽 분야에서는 이 미디어 분야 상당히 저명한 애널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의 말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좀 제가 적어왔는데 네.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AMC 엔터테인먼트의 보유 현금 약 10억 달러입니다. 10억 간신히, 달러. 예, 간신히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네. 10억 달러인데 이분은 손실 예상 금액이 내년까지 17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금방 바닥날 것이다. 현금이 바닥나게 되면 더 이상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자금 수혈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 파산할 것이기 때문에 12개월 주가가 99.9%가 하락이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실제 극장 안 가는 거는 코로나 상관없이 원래부터 안 갔다. 이거 집에 이 보고서 나올 때 나온 그림인데요. 집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집에서 극장 안 가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예, 그렇죠. 젊은 친구들 집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지 굳이 가겠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걸 보면은 얼추 얘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1센트까지 가겠냐 이게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쨌거나 1센트를 얘기하면서 좀 많이 폄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주가가 좀 오늘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미국 규정이 그런 게 있습니다. 1달러 이하로 주가가 한 달 동안 머물게 되면 그 경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1달러 이상으로. 그럼 이제 1달러 예, 이하면 예, 1달러 이하로 한 달 이상이 거래가 되면 주가가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부양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서 실적을 올려서 주가를 올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보통 주식 병합을 통해서
리버스 플릿 통해서 일단 합쳐갖고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센트는 그냥 못 간다. 1센트라는 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의 1센트는 상대적인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네. 마치 가는 기업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극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안 가겠나 생각이 들지만 제가 봐도 뭐 좌석을 좀 좁게 하고 그러니까 뭐 한 자리 건너 한 자리 한 명이 앉고 그다음에 뭐 그 공기 여가 시스템 돌리고 하면 어쨌거나 비용이 많이 증가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극장을 안 가고 싶었는데 예. 이 회사 주가 보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지금 주가의 두 배였네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흘러내려서 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극장에 안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근데 영화를 저는 극장을 영화를 보러 간 적이 별로 없는 그런 경험이 꽤 있어서 네. 극장에 영화 안 보러 가는 분 많습니다. 자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극장에 자러 간다고 저도 자러 갈 때가 있어요. 극장에 네, 잡니다 그냥 자고 하면 딴 데 가지 왜 극장에 가요? 극장에 가면요 그런 막 뭐가 뭐죠 약간 시끄러운 거 백색 소음 예 뭐 이런 거 막 예 그렇죠 그런 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숙면 취할 수가 있죠. 뭐 조용한 데보다 그렇죠. 아이고 잘 모르죠. 의자에 좀 불편한데 아, 의자가 훨씬 편하죠. 근데 그런 분도 있고 또 뭐 데이트 가러 가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면 뭐 팝콘을 드시는 분들 근데 어쨌거나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영화 보러 가는 건데 네네네. 영화 보러 가는 거 제가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극장에 대한 분을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자리 건너서 하나씩 이게 띄워야 된다는 건 치명적이네요. 예, 그 치명적이죠. 극장에 가야 할 이유를 거의 99% 없애버리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99% 개장을 보다는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을 보자고 하는 거 이분은 얘기는 그거예요. 내용을 보자고 하는 건데 그럼 한 자리 건너 앉고 막 멀리서 얘기, 전화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 친구랑 네.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가겠냐 그런 얘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극장에 대한 부분 좀 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도비가 오늘 장 끝나고 실적이 나오는데 어도비 실적이 나오기 직전에 지금 예상치가 아주 좋은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틀리면 잘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간 그 정도로 좀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니까요. 2달러 79센트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2달러 27센트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약 30% 네. 증가한 모습. 어도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집에서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어디 사무실에서 막 이렇게 일하다가 원격 업무 같은 거 하다 보면 네, 그렇죠. 집에 또 어도비 프로그램 막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어도비 뭐 유료 프로그램 같은 거에 이제 대체로 무슨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실 거니까.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 예.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이거 반드시 또 깔아야 되니까 그렇죠.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많이 벌었어요. 저희도 이거 이제 구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도비? 예. 어도비 프리미어하고 포토샵 이렇게 합쳐갖고 저희도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프리미어 영상 만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 아마 여기 피디님도 아마 프리미어 영상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묶어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돼 있는 걸 저도 이제 그렇게 예상이 들고요. 매출 역 전년 동기 대비 22%가 증가하는 예상이 돼 있고요. 아, 요즘 이제 구독을 하는군요. 돈을. 예, 구독주입니다. 구독. 예. 구독이 아니면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도비가 구독으로 해서 상당히 이익을 많이 내고 있고요. 또 하나 기업이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에도 오토데스크는 뭐냐면 CAD였거든요. CAD가 원래 살려고 그러면 네. 비싼 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하는데 그것도 구독을 돌려갖고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모건스탠리가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8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426달러를 제시한 거고요. 기본 목표가는 560달러를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도비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보유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더 장기 보유 가능한 종목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최근에 기술주가 좀 쉬면서 같이 쉬고 있는데 뭐 실적이 나온 다음에 만약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또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따 장 끝나고 실적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장 끝나고 나서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스냅과 핀터레스트에 대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스냅은 바이에서 중립을 내리면서 약 10달러 목표 주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스냅? 네, 스냅. 스냅챗. 네, 스냅챗. 스냅챗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핀터레스트 역시 중립을 내리면서 약 10달러 넘게 목표 주가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94달러에서 78달러까지 두 종목 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일단 네. 목표를 내린 겁니다. 근데 봤더니 스냅이 1년 동안 476%가 올라왔고요. 핀터레스트는 1년 동안 492%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봐도 많이 올라왔네요. 주가가? 많이, 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도 할 말이 없는. 예. 그런 앱 하나 누가 개발하면 대박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구독 중인 거 다 검색해갖고 맘먹으면 끊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있어요? 그
그걸로 하지 마시고요. 신용카드를 하나 구독 전용으로 만드시고 체크카드든. 그게 이미 새로운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다 깔려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거를 6개월 한 번씩 분실 신고를 해서 바꿔요. 그것도 번거롭잖아요. 아닌가? 은행 한번 가면 되는 건데 뭐. 아, 그래서 이걸 한 누가 하나 앱을 만들어 갖고 내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걸 모두 다 그냥 싹 볼 수 있게 해주고. 왜? 그거 어차피 보고라서 안 하는 거 해지하려고 하는데. 네. 해지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신용카드를 끄세요. 그러시면 다 자동으로 해지되고. 네. 필요한 거 또 가입하면 되잖아. 아, 가입은 쉽거든요. 아, 내가 하나 만들 거예요. 어카운트 인포처럼 모든 은행 싹 보여주는. 네. 것처럼, 그죠? 예. 네. 어떠세요? 하실 거예요? 저는 하겠습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예. 저도 그럼 구독으로. 근데 혹시 핀터레스는 안 쓰시죠? 핀터레스 안 써요. 예, 핀터레스 아마 안 쓰시고 인스타 같은 거 하시고. 예, 진짜 저도 안 쓰고 있는데 최근에 아까 핀터레스하고 스냅에 대한 의견이 너무 좋아져서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네. 솔직히 안 쓰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인지조가 안 돼갖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스냅챗하고 핀터레스는 미국에서 10대, 20대가 많이 쓰는 SNS로 유명하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그 주요 내용은 인베스코에서 약 1조 넘게 지금 운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크리스티나 후퍼라고 분이 계시는데. 후퍼? 예, 크리스티나 후퍼. 지금 사진 나가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예, CNBC하고 인터뷰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한 게 금리 상승으로 만약에 기술주가 하락한다면 좋은 매수기를 삼아야 한다는 어떤 강력한 의견을 좀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술주의 성장 잠재력이. 네. 금리의 공포를 압도할 것이라고 제가 이제 영문 번역을 그대로 해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금리의 공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의 성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과거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과거 주식과 금리 상승은 동일한 흐름을 보인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네. 이렇게 어려울 때 지금 기술주를 매수하는 게 맞기 때문에 상당히 나스닥 100종목 안에 있는 것도 상당히 그 칭찬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왠지 그냥 착하게 살아 이렇게 들리잖아요. 특별히 뭐 어떤 딱 와닿지 않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 역상 최고치에 저희는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진 걸로 저희가 인식이 되고 있고 또 느낌이. 네. 오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역상 최고치에서 3.65% 밑에 있습니다 지금. 한번 호재만 나오면 그냥 역상 최고치예요. 지금 이제 목표 주가를 340달러 제시하고 있고 여전히 결의도가 29%이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사도 솔직히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4%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은근스럽게 올라와 있어요. 다 올라와서 많이 올랐어요. 예, 한번. 예. 치면 올라갈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82달러 제시하고 있고 약 22% 결의도. 이건 이제 결의도가 무슨 얘기냐면 업사이드 포텐셜입니다. 목표 주까지 간다 그러면 그 여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구글도 5%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382달러 제시하고 있고요. 13% 괴리도가 있고 아마존하고 애플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강한데요. 아마존은 약 12%. 근데 4,000달러가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35% 여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보다 한참 밑에 있는. 네. 네, 이게 거의 없었던 적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아마존도 한번 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참. 네. 됐죠. 아마존이. 네. 적정 주가 엄청, 대비 엄청. 예, 엄청 쉬고 있는 그런 모습. 한참 됐어요. 왜 이렇게 오래 쉬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현재 3,000달러 간신히 버티고 주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꺾여서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가 애플인데 애플 역시 15% 정도 밑에 있는 모습이고요. 150달러 목표 주가에 약 24%의 그래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팡 종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주가 올라온 거 보게 되면 페이스북 많이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괴리도를 본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본다 그러면 충분히 한번 매수할 만한 가격이 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술주를 한번 매수해 보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고요. 역시. 예. 관심 있는 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1등 테슬라 다음에 한국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종목이 6위까지 해서 빅5 종목이 다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없는 분들은 추가로 사시는 것도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조금 처져 있는 게 아마존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좀 비싸지만 않으면 아마존 좀 한두 씩 더 사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비싸갖고 문제는 아마존이요. 3,000달러가 넘어가다 지금 얼마예요? 3,000달러가 넘어가죠. 3,000이 넘어요? 네. 3,000달러가 얼마입니까? 지금 대략 350만 원 정도? 한 주에? 350만 원. 그렇죠. 원화로 치게 되면 350만 원. 아, 그게 비싸. 일부 증권사에서 지금 이제
소수점 매매. 아 그렇죠. 네, 할 수 있죠. 예, 네. 소수점 매매가 있는데 같이 한 주 살까요? 예. 네. 아니 저는 그걸 안 나눕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프로님 워낙 주식을 잘 고르시니까 네. 이렇게 하다가도 은근히 사실 것 같아요. 아마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략하게 봤고요. 저도 이제 여기 지금 아마존 산다 큰일 났다고. 아직은 안 샀습니다. 예. 근데 저는요. 정프로님의 계좌를 안 봤지만 네. 저는 알 것 같아요. 어떻죠? 정프로님의 계좌는 네. 정말 좋은 종목으로 다 꾸며져 있을 겁니다. 진짜 보여드릴까요? 아 진짜 저는 안 봐도 비디오니까 안 보겠습니다. 저는요. 아 한번 보세요. 아 진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저는. 아마존의 그 네. 창업주도 그만둔다고 했죠? 네? 아마존 창업주도 이미 저기 내려오지 않았어요? 네 내려왔죠 이미. 예. 그러니까 빅 네. 그 팡 중에서는 페이스북하고 구글 정도만 지금 창업주가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도 기빙 플레지 해갖고 99% 사유하느라고 이제 1%만 딸한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뭐 그냥 있어도 거의 회사의 자산은 대부분 다 국가로 헌납한 거기 때문에 나라에 저 시민에서 헌납한 거기 때문에 별로 뭐 잘 좋은 일 하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기술주에 대한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네. 혹시 기술주에 대한 걱정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요 크리스티나 후퍼의 얘기 좀 들으시면서 잘 버티시길 다시 한번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후퍼. 네, 후퍼. 자, 장이 시작을 할 때가 됐죠. 할 때가 네, 됐죠. 네. 29분입니다. 제가 요즘에 딱 그냥 보기만 하면 29분에 딱 끝나더라고요. 이제 올해 해갖고 딱 두 번 했어요. 두 번. 이것도 1억이 붙는 것 같아요. 딱 두 번 했다고요. 자, 계속 많이 하신 것처럼. 잠깐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기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오늘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9% 네. 프리마켓상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어젠가 제가 얘기했죠. 미국에서 나왔던 그 삼성 실험의 결과가 79% 효능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일단은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는데 이 데이터가 너무 올드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난 데이터라고 생각했고 지금 독일 쪽에서는 약간은 좀 이걸 또 다시 한번 데이터를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오래된 데이터라는 게 저게 아마 최근 데이터를 넣었을 것 같은데 뭔가 조금 회사 내에서 잘못한 데이터를 준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이 좀 지난 것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최신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그럼요. 그건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네. 자 그리고 비약금 CBS라고 하는 또 미디어 기업이 있는데요. 비약금. 네. 그 CBS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CBS 방송이 아니에요. 방송국 CBS가 아니라는 네, 거기 거죠. 거기 아니고 이제 미국의 비약컴. CBS니까요. 네. 여기가 보면 파라마운트 같은 이제 그런 또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 네. 주식을 또 추가 발행한다는 또 여기도 또 10억 달러 정도 또 추가 발행이네요. 이거 가지고 또 파라마운트 플러스 같은 또 스트리밍 쪽에 투자한다 하니까 주가가 또 5.3%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디오 게임 채팅 커뮤니티라고 하는 디스코드 혹시 아십니까? 디스코드? 디스코드? 예, 디스코드. 디스코드? 저는 몰라. 예, 디스코드. 디스코드? 디스코드인데 저 디스코드를 갖다 이제 10억 달러 이상으로 주식을 매수한다고 이제 인수한다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재미난 것은 디스코드는 내가 팔지 아니면 직접 상장에 나설지 아직까지 결정 못 내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오면서 물어봤더니 되게 유명한 회사라고 누가 얘기하던데 제 디스코드요? 지인이 예, 비디오 게임 채팅 뭐 커뮤니티라고 하니까요 디스코드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 바이두도 역시 홍콩에 또 상장을 또 얘기하면서 상장하면 또 31억 달러에 또 이제 또 자본이 생기는 건데 그런 기사가 나와서 지금 프리마켓상에서 2.3%가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할 때 쓰는 커뮤니티 뭐 채팅 그런가 봐요. 디스코드라는 예, 게. 예, 예. 뭐 저는 한번 써본 적 없어요. 이런저런 게임을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채팅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게임 상관없이. 고맙습니다. 네.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텐센트 뮤직 실적을 제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여기 실적을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그냥 단막한 기사는 실적이 좀 못 나왔다. 예상치를 하이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해서 약간의 하이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3.2%가 빠지고 있다 하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리오 틴토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리오 틴토요? 네. 아, 리오 틴토 주가가 좀 못 올라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그다음에 화이자 소식은 이건 뭐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만
뉴스 정리할까요?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증시, 미증시, 예. 개장 상황. 네. 예,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S&P 500은 0.18% 마이너스고요. 네. 다우도 0.19% 마이너스고요. 나스닥도 역시 0.1% 마이너스로 3대 지수가 전부 다 마이너스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스닥이 약간 좀 선물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는 예, 뭐 지금 마이너스 출발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은행주가 좀 쉬어가는 오늘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에너지도 오늘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아스트라제네카 2.3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니 뭘 했다고 맨날 이렇게 쉬어요. 네? 아니 자기들이 뭘 했다고 이렇게 쉬어 맨날. 예, 그나마 테슬라는 강보합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그래도 오늘도 오늘까지 기술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기술주가 조금 시장을 지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제 시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 아마 한두 시간 정도 후면 하원에서 어떤 그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증언이 아마 기사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그걸 보시면서. 그게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어떤 뭐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금리가 한번 출렁거리면서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뭐 특별히 금리를 움직일 만한 내용을 얘기할까 싶으니까 아마 오늘 아마 되게 많이 얘기했죠. 앞에 나오신 분들 금리 뭐 얘기, 금리 얘기, 금리 얘기. 예. 일단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오늘은 그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어떤 무슨 얘기하는지라고 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는 2분기에 최고치를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네, 금리, 이유는 필요 왜 그런지는 예, 4월 말에서 한 5월 초중 정도 그때쯤 한번 최고치 찍고 내려옵니다. N자형으로 내려와요.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N자형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페이스북 주가 한번 보고 네, 페이스북 오늘도 뭐 강보합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팡 종목 중에서 페이스북이 가장 먼저 예, 사상 최고치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가장 우려가 있는 기업이지만 실제 그 페이스북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애플과의 관계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 그 iOS 14죠. 거기서 네. 뭔가 좀 불안하게 원래 생각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일단은 네. 페이스북이 가장 빠르게 사상 최고치로 갈 것 같은 빅5 중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구글도 역시 그다음에 이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장 무거운 게 애플인데 애플은 실적이 나아져야지만 한번 추세가 바뀔 것 같아서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애플은 보시면 실적 뭐 최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폰? 실적이요? 네. 실적은 또 뭐 모르죠. 아, 판매량이랑 네. 또 다른 거예요. 네, 실적은?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근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은 연 증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뭐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퀀텀스케이프 하나 더 보고. 퀀텀스케이프. 예. 아, 퀀텀스케이프. 퀀텀스케이프. 8%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상증자 건 때문에 좀 빠지지 않으니까 물량 부담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8%가 가진 종목이 빠지면 느낌이 어때요, 정프로님? 8%면 그러니까 한 5% 빠질 때까지는 빨리 이게 무슨 상황인가를 막 파악을 합니다. 7%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편안해져요, 다시? 편안보다 하여튼 잠깐 이제 외면하죠, 자꾸. 얘는 나에게 뭔가 손짓을 자꾸 하고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 저는 자꾸 이렇게 폰을 닫고 외면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가 다시 한 5 안쪽으로 다시 열었을 때 그렇게 숫자가 나오길 이제 기대하는데 뭐 여지 없죠 뭐. 예, 무조건 그냥 아 퀀텀스케이프 여기도 우리 한국인들 많이 좀 산 것 같던데 네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많이 보유하고 퀀텀스케이프 그 다음에 뭐 관련주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미국장이 뭐 썩 좋지 않은 예.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어쩌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좋게 다시 뭐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 상황에서 우린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의 계좌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또 우리 장도장님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네. 예. 여러 방법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미국 주식이 답 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The answer is 네. USA 네. stocks. 네. 하여간 두 분이 계속 나오셔갖고 네. 네.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계속 나오실 거죠 이제부터. 저희가요? 예, 고정으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뭐 효과가 좀 있으면 계속 할 건데 만약 효과가 없다 생각하면 네, 네. 바로 저는 끝낼 겁니다. 네. 네. 우리 저 장원석 본부장님도 네. 저희와 함께 조금 더 힘내주셔서 네. 지금 이때 한 4월, 한 4월까지만 잘 버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또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5월까지 버텨야 됩니까? 4월까지만 일단 잘 버텨주면 그 다음부터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힘든 시기를 장도장님이 잘 좀 좀 우리와 함께 네.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 한번 하자는 겁니다. 네.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우리 또 애청자분께서 네. 말씀해 주셔 갖고 네. 그 이제 강아지 이름을 바꿔 보려고요, 오늘부터. 아, 집에 네, 있는 강아지. 집 강아지 골드인데 예. 지난번에 버핏도 뭐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는데 리오 틴토로 한번 주가 올라간다 그래서 리오 틴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리오 틴토야. 네. 골든 오늘은 반등하지 않을까. 네. 골드도 요즘 주가가 별론데. 밥 안 먹으시네. 네. 네. 아, 여러분도 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힘을 모아서 네. 네. 네, 여러분들이 뭐 모든 주식을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다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은 어떻게든 올라가도록 저희가 한번 그게 말이 되니 그게.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안 되는 아니 되는 건을 되게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고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3%죠. 여러분 그 정도 의지 없습니까? 아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의지 없이 이 방송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장도장님과 또 이프로님 같이 손잡고 예. 정말 한번 힘내도록 우리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미국 주식이 답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해주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한 밤 되시고요. 자, 자 네, 어떻게 합니까? 네. 힘이 없네요. 아, 장이. 장 힘 없는 걸 하루 이틀입니까? 우리라도 힘을 내야지요. 예. 네, 그래서 투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요즘 분위기 이상하실 거고 또 뭐 좀 오래 되신 분들은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사나이 가는 길에. 눈도 오고 비도 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좋은 날만 걷겠습니까? 네, 요즘 여성분들도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네. 네. 사나이 옆에서 가도 다 같은 비 맞는 겁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여러분의 우산이 되어드리지 못하더라도 네. 같이 비는 맞아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꽃이 많이 피었더군요. 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제일 큰 비 맞는 사람 저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여의도에도 꽃이 좀 피고 네. 대나리도 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만 너무 보지 마시고요. 그 길가에 꽃들도 한 번씩 보시고 한때 꽃이었던 정프로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10년 거? 전 정말 만개했었죠 제가. 예. 여러분도 누구나 다 아름다운 시절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오늘 아침 페이지 2로 여러분 활짝 핀 얼굴로 만나 뵐 거고요. 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